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주키 재봉틀의 HZL27Z라는 초간단한 미니 재봉틀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대전 유성에 사시는 분께서 충북 음성군 원남면에 주봉로로 선물을 드리는 건데, 이 기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제 전체 점검을 재봉틀을 여러 대 가지고 계세요. 오버록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라이온 재봉틀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기계를 친구분한테 이 기계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주키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으셨다 그래요. 근데 재봉틀을 잘 다루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기계가 수리를 받아서 몇 번 사용을 한지 아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북집이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이 옷감을 잘 못 밀어 준다 그래서 휘드락 세프티 유닛이라 그래 가지고 옷감을 밀어 주는 조절 장치하고, 그 다음에 로타리 훅이라 그래 가지고 이 가마를 뜻하는 거예요. 가마가 틀어져 버렸어요. 쉽게 이분은 이제 속도를 빨리 내면서 박음질을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친구분한테 음성에 계시는 친구분한테 배송을 해 주기로 하고 제가 받은 이제 수리를 받은 기계입니다. 근데 일단은 기계가 크고 봐야 돼요. 그리고 작으면 안 됩니다. 많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그 서비스센터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이건 뭐 저 사용자 부주의로 또 고장이 금방 고장이 난 거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요거 볼 때는 뭐 이건 단 한 번만 사용을 잘못해도 금방 고장 나는 겁니다. 요즘 기계들이 옛날 기계처럼 그렇게 견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체 점검해 가지고 예, 수리를 해서 음성으로 보내달라고 친구분의 부탁으로 받아서 수리를 하고 있는 이런 기계입니다. 지금 이제 두 군데에 문제가 발생했었던 기계인데 예, 이런 수평 가마의 기계일수록 아주 편리한 것 같지만 고장이 나면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예, 재봉틀 수리점에서도 쉽게 수리를 하려고 하지를 않는 기계들이 이런 수평 가마의 재봉기들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틀어지면 기계를 막 쪼개가지고 수박처럼 안을 쪼개서 손을 봐야 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죠. 예, 시간을 많이 걸리는데 손님들은 그 시간에 상응한 이런 인건비 뭐 이런 비용을 주지를 않으시려 그러니까 보통 고치지를 않는 잘 안 고쳐요. 수리를 잘 안 받습니다. 수평 가마 기계들이 문제가 발생하면 수리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들이 저한테 또 택배로 와 도착되고 막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뺏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요즘 기계들입니다. 왜냐면 옛날 기계처럼 아무 옷감이나 막 받고 이런 기계들이 요새는 드물어요. 일본 제품들은 아직까지는 튼튼한 부분들이 있는데 편리함을 쫓아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평 가마들 요즘 뭐 지속적으로 이 수리 부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가마에는 이거 저 보빈이라 그래요. 북토리. 예, 이 북토리 새로 사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가마 손상이 와요. 북집이. 언제든지 이 북토리가 문제가 있을 적에는 이걸 감아서 직접 해서 보여드려야 되네. 자, 실을 감는 모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북토리예요.
이렇게 우측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밀어주세요.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하게 생겼네. 요것을 예, 이제 제가 이 준비해 가지고 있는 이 페달이자 속도 조절기가 전 세계 거를 다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실패꾼은 이렇게 해서 북시를 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북시를 감는 모양이 이렇게 해야 보일라나. 예, 잘 보시고 이런 기회 가지고 계신 분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북시를 감는 거 성공했습니다. 이제 빼야 되죠. 북시를 빼고 예, 감아진 북시를 북집에 넣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넣고 요 꼭 눌러주세요. 좌측으로 틀어주고 그 다음에 북집 덮개라 그러죠. 이렇게 덮개를 씌워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뭘 해야 되나 하면은 예, 위에 실을 끼워야 되죠. 위에 실 하나 둘 셋 내려옵니다. 보통 여기 보면은 위실 장력 조절기는 4에서 5 사이인데 예, 요기계는 5번에 맞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아주고 예, 음성 쪽에 또 재봉틀 수리점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쪽에 많이 오는데 좀 보다 확실하게 수리를 해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음성 쪽에 미싱 수리점이 없네요. 밑에 실을 뽑아서 그리고 진천 음성 위쪽에 예, 수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음성으로 가는 기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수리됐습니다. 이 수리만 들어보면 안 되느냐? 예, 요 녹임 바느질, 세발 뛰기 바느질, 지그재그 바느질. 예, 요런 기계일수록 속도 빨리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천천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요걸 땀수라 그래요. 박음질 하는 간격을 얘기하는. 다이아몬드 무늬에 나왔으니까 나와야 되죠. 땀수를 좀 더 줄여주시면 다이아몬드 무늬가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박음질입니다. 직선 박음질이 잘 나오게 되면 예, 나머지 기능들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화살촉 무늬, 예, 반달 무늬 응 하면서 이게 떨리는 것은 이 몸체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이거 땀수를 넓혀서 보통 3 정도에 놓고 박음질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우진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예, 수리가 잘 됐습니다. 충북 음성으로 예, 보내지는 아주 주기 재봉틀의 HZL27JC라는 재봉틀 예, 수리를 마치고 막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지금 요즘에 재봉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돼서 미싱 박사 유튜브가 활성화돼서 전국에서 기계들이 참 한차 정도로 이렇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바빠서 바쁜데 그래도 우리 수리를 맡기시는 분들께서 유튜브 영상을 자기 기계로 이렇게 꼭 찍어 달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 영상을 올려 드립니다. 영상이 꼭 필요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따라 하시면서 모델 예, 어떤 재봉틀을 브라더 미싱 뭐 950 수리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치면은 수리하는 과정하고 실 감는 거 실 끼우는 거 모두 다 나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끼 미싱 수리를 마치고 박음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